안녕하세요. 네. 실전 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집값 떨어지겠지 라는 전망으로 매수세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 상한제 도입 등의 규제를 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관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에게 한 시간 동안 집중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어떻게 하면 근사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분과 함께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용남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민 끌고 가시지 마시고 저희에게 좀 맡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 한 방이면 되잖아요. 오늘은 02077-6357 열어두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미리 접수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죠. 서초구 양재우성 아파트 27평형 거주 중입니다. 직장 때문에 강원도로 이주 예정인데요. 전세로 임대해야 할지 아예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좋습니다. 장기 과제긴 하지만 옆에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슈로 떠올라서 집값 상승 기대돼요. 본부장님, 이거 강원도로 갈 때 팔고 갈까요? 아니면 남겨두고 갈까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재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꽤 많은 상승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된 시기를 대충 보면 한 2015년서부터 꽤 많은 상승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같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면은 양재우성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 매매가는 2015년부터 좀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는 추세였다면은 전세가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그 사례와 같은 평형대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한 7억 후반대, 전세가는 4억 후반대 정도. 그래서 뭐 실투자금 갭이 한 3억 정도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만 좀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가는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주변 상황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또 하단으로 내려가면 양재우면 R&D 특구의 그 계획 발표도 있었죠. 거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랑 뭐 일치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분명히 장기 계획이죠. 그 장기 계획의 호재가 너무 시세에 좀 일찍 반영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아파트가 한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한 4, 5년 정도 있으면 재건축 연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대책 이전에 강남 재건축이 굉장히 활기를 띨 때는 뭐 이런 아파트들도 우리도 조금 있으면 뭐 재건축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도 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치고 나가던 재건축 단지들도 눈치를 보면서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 동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과거와 같은 그런 재건축 기대감도 좀 많이 약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파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방으로 이주를 하면서 서울의 뭐 주요 지역에 투자 물건 하나 남겨두고 가시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의 경우에 매매가가 7억이고요. 그리고 전세가, 7억 후반, 전세가가 한 3억 정도라면, 4억 후반 정도라면 실투자금 3억 정도 잡히는데 똑같은 3억의 자금을 투입한다면 강남에
더 효율적인 굉장히 많은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 주택에 투자하셨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투자를 하실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세제상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려해 넣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든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뭐 양도소득세, 뭐 비과세,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굉장히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똑같은 돈이라면 작은 것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항상 이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고려해 넣으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강원도 가실 때 아파트 팔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상담 진행되는 동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불러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아, 제가요. 2016년 5월 달에 미사 강변급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네. 해가지고 딸이 집이 없어서 큰딸에게 넘겼거든요. 네, 네. 넘기고 한 보름 있으니까 강동구의 고도 그라시룸 아파트를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기 분양권이 있어서 청약보금 등기 두 개가 있어가지고 딸 이름으로 넣었더니 두 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차는 다 그냥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60%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뭐가 이자 없이 그냥 그 60%는 그냥 그 한다고 해서 그 이래 보면 했는데 지금 이제 카리어 대책이 일어나고 보니까 뭐 아파트 대출이 잘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돈은 네. 좀 부족하고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네 그럼 보다 좀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해 보시죠. 받아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덕동에 분양받으신 게 어느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그라시움. 고덕 그라시움이요. 예, 예.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 앞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라고? 딸이 그냥 예. 88세인데 예. 여태까지 집이 없어가지고 예, 예. 2016년도 5월 달에 미분양 얘기 예. 있어갖고, 미사 강변의 미분양 아파트를 예예. 하나 구입해가지고, 예. 은행 대출, 책을 놓고 그냥 하나, 그냥 딸 명의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따님 명의로 일단, 미사에 한 채가 있는 거죠. 네. 현재 미사 한 채는 뭐 어떻게 뭐 전세 놓고 계신가요? 예, 네, 전세를 놨어요. 예, 전세 놓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고덕 그라시움에 분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네. 두 개인가요? 예, 네, 두 개예요. 고덕에 두 개고. 근데 네. 이 명의자가 계약을 하신 명의자가 미사는 일단 따님 명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고덕은 네, 어떻게 네. 되나요? 고덕도 딸 이름을 하나는 하고. 예. 하나는 또. 여동생하고 예. 이 딸하고 반반씩 공동을 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고덕 두 개도 그 따님 명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네요. 뭐 정리를 예, 하자면 예. 그 따님 명의로 미사에 한 채가 이미 있는 것이고 뭐 예. 나중에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 고덕에도 뭐 따님 명의로 이제 두 개가 더 잡히는 거죠. 뭐 공동 명의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예. 산정에 있어서 주택수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주택수에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덕에 이제 잔금을 치르시면 총 3주택이 되시는 거고 네. 강동구이기 때문에 투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번 대책 나올 때 뭐 투기 지역에 또 그것도 두 채, 총 세 채 다주택자이신 상황이라서 뭐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책이 집중적으로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근데 아까 쭉 이제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 제가 알기로 고덕 그라시움이 지금 중도금 대출이 진행된 상태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데 대출이 잘 될까 이게 가장 염려되는 네. 상황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중도금 대출 받으실 때 LTV 그 대출 비율 얼마로 받으셨죠? 5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0%. 50%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50% 받으신 상태, 중도금 50% 받으신 상태란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번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8월 3일 이후에 새롭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잔금 대출에 대해서 40%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작년도에 이제 분양에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조금 좀 중간에 어려움 겪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실행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실행이 됐고 입주할 때 40% 내는 거거든요. 입주할 동시에 2019년 10월에 입주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그 대책에 명시된 규정상으로는 중도금 그러니까 8월 파리 대책 이전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대출 비율 그대로 잔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투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에 이미 실행이 된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효과를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것이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시에 50%를 적용받으셨다면은 일단 잔금 대출 시에도 50%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근데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이 6.19 대책이 나오면서 이 잔금 대출 시 DTI를 적용하는 것도 새롭게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덕 그라시움은 그 적용을 받는 단지는 아닙니다만 항상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이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책보다 조금 확대해서 그래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잔금 시까지 가기 전에 그 은행 대출 담당자한테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잔금 대출이 어느 정도로 잡히는지 그렇게 대출이 잡혔을 때 내가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잔금 대출이 뭐 50% 된다면은 나머지 자금으로 뭐 입주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네, 상황이세요? 네. 아, 입주까지는 그냥 저거 할 수 있어요. 대충 커버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개를 모두 다 갖고 가시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따님이 3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필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이 고려해 넣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미사라든지 고덕의 아파트 한 채 한 채가 가격이 이렇게 낮은 아파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 문제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일단 뭐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면 한 채당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입주까지 생각하신다면 그 임대사업자 등록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송 중에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 고덕동이라든지 뭐 미사지구에 대한 그 지역 분석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뭐 전화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분석 내용 좀 신중히 들으시고 선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또 언제든 전화 주시는 거 아시죠?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지금 죄송한데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전화 꼭 드릴게요. 예, 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질문이 밀려서요. 저희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부천으로 와봤습니다. 중동 은하마을 주공 2차 아파트 24평형 전세끼고 보유 중인데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하셨어요. 여기요. 뭐 중동 신도시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그곳이에요. 게다가 노후화 걱정도 좀 되실 것 같아서 매도 타이밍 잡아주세요. 예, 사실 한 2년 전, 3년 전에 질문을 하셨다면 전 파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매도가 더 어울리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앞서서 그 양재우성 설명드릴 때 매매가하고 전세가 움직이는 추이를 말씀을 드렸죠. 그 움직임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천, 중동이나 상동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매매가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거죠. 횡보 상태였고 그 반면에 전세가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평형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전세가율이 70에서 80% 정도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으로 반전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환 수요로 바뀌어서 이제는 매매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낡은 아파트들이죠. 1990년대 초반에 그 일개 신도시 만들어질 때 들어왔던 아파트들이라 낡은 것이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주변에 그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들하고 적정한 가격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교 대상이 사실 이 지역에 최근에 뭐 5년 동안 거의 뭐 신축이 없었다시피 할 정도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서울 쪽으로 가까이 들어와 있는 뭐 광명하고 뭐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광명 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광명이 나오고 있죠. 광명이면 철산지구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대상 단지의 경우에 뭐 20평대에 한 5억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부천 중동 같은 경우 20평대 한 2억 정도 거의 뭐 3억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 아무리 낡은 아파트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천의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부천이라는 지역에 워낙에 신축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새롭게 뭐 아파트가 되었건 뭐 오피스텔이 되었건 새롭게 분양되는 물건이 있다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제 잡는 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이 추이까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승 전환 타이밍에 있으니까요. 보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고민도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과천시 별양동 주공 5단지 아파트 37평에 거주 중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서 매도해야 될지 재건축을 바라보고 계속 보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재건축 바라보고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변수가 생겼어요. 자세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과천 주공 5단지가 요 위치에 있죠. 과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상담이 들어왔던 단지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방향이 일단은 좀 앞서서 치고 나가고 있는 과천 주공 1단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과천 주공 1단지의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고 방향을 잡으면 맞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과천 주공 1단지가 뭐 평당 3천만 원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게 이 향후에 과천 주공 5단지의 사업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리 대책이 나오고 이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하는 게 맞겠다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과천 주공 1단지 분양가가 예전처럼 이제 공격적으로 설정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다양한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감안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분양가로 책정될 가능성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과천 주공 5단지 자체를 보시면 현재 그 동률 거의 이제 87% 정도 받아놓고 조합 설립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던 거죠. 근데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일부러 좀 조합 설립을 뒤로 늦추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함부로 매매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이전에 내가 이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뭐 추가 분담금 납부하면서 입주 때까지 나는 좀 장기간에 걸쳐 7년에서 10년 정도 자금을 묶어둬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는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좀 늦춰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파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자금 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면은 좀 정리하시는 게 맞겠고요. 버틸 수 있고 뭐 이 아파트 이외에 추가로 뭐 회전시킬 수 있는 뭐 소형 투자 물건들이 뭐 있다면은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금력에 따라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다 하시면 좀 더 끌어가 보시고요. 아니면 매도 얘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지만 무료 세미나는 열립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주용남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가 파리 부동산 대책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9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 에스트레니 빌딩 14층 회의실로 가시면 되고요. 02-564-1879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르스 컴퍼니 주용남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